여기에 절단기가 있어. 좋아. 열쇠가 없으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단기? 열쇠도... 다시 확인해도... 열쇠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장부 같은 게 있어. 내용은 여기를 드나드는 배들의 이름인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은 배가 드나드네. 이럴 때가 아니지. 저 사람이 말한 열쇠를 찾아보자. 근데 이누트는 학교를 안 가니까 증거를 확보를 못하겠다. 쇠사슬이 엄청 많아. 분명히 사람들을 묶어놓는 데 사용하겠지. 그래도 아까 그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아서 다행이야. 열쇠를 두 개나 찾아야 할 뻔했어. 그러네. 쇠사슬에 안 묶여있었네. 무전기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전기겠지? 작동이 될까? 아... 좋아. 작동된다. 이제 이 무전기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을 거야. 오호. 저번에 말만 나왔었던 그 선착장 쪽에 있다던 무전기 충전소. 여기네. 정말 중요한 걸 찾았어. 이제 열쇠만 찾으면 돼. 전부 찾아봤는데 여긴 열쇠가 없는 것 같아. 열쇠도 숨어있나? 책상 위에는 무전기랑 장부만 있었고 중요한 열쇠를 아무 곳에나 둘 이유는 없지. 아무래도 열쇠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절단기랑 가장 중요한 무전기를 챙겼으니까 저 사람을 빼내서 함께 도망갈 수 있을 거야. 좋아. 아까 왔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고 어서 움직이자. 예상치 못한 자의 합류. 단비 시점. 보건소 소장실. 오후 8시. 그래서 아까 우리를 마을로 안내해준 이 여자분이 우리가 아까 묶어놓았던 이 의사의 누나라는 거죠?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람 둘 다 이장의 자식이다? 그렇지. 이 섬의 실세자 보스인 이장의 아들과 딸이 우리랑 함께 있다. 아, 얘 안 믿겠네. 어? 그렇지.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저 여자분이 자기 동생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말했다? 네. 상규 씨, 그렇다는데요? 그렇군요. 저 누나? 또 저분 옆에만 계시네. 저기 동생분이 부르시는데요. 역시 세안이한테 뭐가 있네요. 얘한테 있어서. 저희 누나가 저렇게 저분한테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해주네 바로? 누나가 저렇게 되기 전에는 선박에서 경찰을 하고 있었어요. 야, 여경이었어요? 경찰? 경찰이요? 어쩌다 저렇게 됐어? 네. 그리고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거기다 남자친구까지? 멀쩡한 사람이었어? 그분과는 누나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던 사이였습니다. 결혼까지? 그리고 저기 계신 세한 씨라는 분과 정말 비슷하게 생겼던 분이에요. 아... 그래서 저도 세한 씨가 처음 들어오셨을 때 놀랐죠. 아마도 저희 누나가 저러는 이유도 닮았구나. 세한 씨한테 그분이 겹쳐 보여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나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그렇고 누나 말씀대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탈출이라. 게다가 이 섬에서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고 탈출을. 그리고 이게 저희가 모두 모인 게 아닙니다.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아직 못 모였습니다. 요루트는 왠지 승훈이 챙길 것 같아. 승훈이가 지금까지는 다른 루트에서는 언급조차 안 됐었는데 그래도 언급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아까 이슬이도 그렇고. 그냥 탈출시키는 것도 힘든데 모두 모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저희 누나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셨다고요? 네. 우리 착한 선규는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면서 여기에 데려다 주셨어요. 하하. 우리 착한 선규. 저희 누나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착한 선규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눈짓을 한 건가 방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조를 받았어요. 받기로 했어요. 정확히는 8시 9분. 일단 모두 모여서 탈출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무전기에 누구 잡았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무전기요?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 섬이 그렇게 큰 섬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모두 무전기를 사용해서 소통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였네. 무전기가 마을 사람들끼리 사용하기도 편하고 혹시 잡혀온 사람들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는 외부에 연락을 하면 곤란해지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야, 소름돋게 철두철미하구만. 그러면 아직 슬이나 승훈이는 무사한 거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구나. 승훈이가 잡혔다는 무전이 들어왔으면 얘가 말해줬겠는데 방금 그렇게 그런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했으니까 승훈이가 안 잡혔네 지금. 확실히 마을 사람들에게 잡혔다면 무전기에서 이야기가 나왔겠지. 그러네. 성규가 속이는 게 아니라면 승훈이는 이 시점까지 사실은 잡히지 않았었네요.
이거는 놀랍다. 여러분들이 모두 모이기 위해서는 서로 연락이 되어야겠죠. 네. 일단 모두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 맞나요? 네. 아까 안테나가 떴는데 지금은 한 칸도 안 뜨네요. 아버지께서 통신을 내렸군요. 이장이 이 섬의 통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 집에서 이 섬에서 되는 통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섬 안에서 밖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도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게 거기에 다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갔을 땐 그런 기계 못 봤는데. 이장네 집 말고 다른 곳에는 없나요? 섬의 통신을 관리하는 통신국이 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들고 다니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결국 누군가 이장네 집에 가야 한다는 거네. 누군가? 그냥 이대로 배를 구해서 섬을 나가면 안 될까? 여기 인신매매를 하는 섬인데 숨겨진 배 같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라면 그런 걸 준비해 놓으셨겠지만 저는 잘... 분명히 이 섬 어딘가에 있을 텐데. 배를 찾아도 슬이랑 승훈이는 어떻게 할 건가? 연락이 안 된다고 애들을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 핸드폰으로 연락이 안 되는 이상 그건 대책이 없다. 결국 우리 애들이랑 연락을 하기 위해선 핸드폰이 돼야 돼. 저희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섬에서 나갈 거예요? 구조 요청을 한 뒤 기다리는 방법이랑 배를 타고 이 섬에서 나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성규 씨 생각은 어떠세요? 배를 타고 나가려면 결국 여러분들께서 선착장까지 가야 하는데 선착장까지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을 주변에서 선착장 그리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이 도착했어요. 아까는 단 3명뿐이고 여기까지 올 때는 저희 누나가 있으셨죠. 여기서 고르겠네. 선규랑 영조로. 여러분들께서 모두 모이시면 거의 10명이 되는 인원입니다. 와, 많다. 엄청 많아졌다. 10명이나 되는 인원이 선착장까지 가고 또 배를 탈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이 끝나고 조금만 더 있으면 브로커들이 타고 온 배들이 떠납니다. 아하. 그리고 다음 장은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해요. 오. 장이 없는 동안 이 섬의 배는 단 네 척만 있습니다. 또 배가 적다 보니 배가 한 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금방 보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오늘 떠나는 배를 타는 것뿐이군요. 야. 하지만 거의 10명이나 되는 인원이 브로커들의 배에 몰래 탈 수 있을까요? 몰래 못 타더라도 한 척 뺏어서 도망가면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섬의 존재를 들키면 안 되는 건 브로커들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탈출한 걸 알자마자 모든 브로커들이 용을 쓰고 쫓아올 거야. 아이, 운전은 자신이 있는데. 그럼 배를 타고 다 가는 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포기하죠.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고 이 섬 어딘가에 숨어있는 게 좋겠어요. 게다가 성규 씨께서 저희가 숨는 것을 도와주신다면 더 안전하겠죠. 어, 이거 위험한데 이 루트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죠. 어, 이거 안 좋죠 이거? 선규도 그런 사실을 모르네요 사실. 결국 구조 요청도 이장네 집에서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외부로의 연락은 무조건 저희 아버지 집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뭘까? 우리 브레인 담비. 걸리는 거? 저희는 탈출하거나 구조받는다고 해도 저희를 도와준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을 사람들 몰래 배로 탈출하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 걸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충분히 의혹을 받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구조를 받는다고 해도 이 섬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잡혀가겠지. 동료인가 그럼? 괜찮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언젠간 벌을 받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닌 이렇게 저의 도움으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더욱 좋겠죠.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야 처음으로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겠군요. 사실 의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이 섬에 오게 되어서. 선규 씨. 안 됐다. 의사 됐는데 이런 데서 일하다니. 진짜 불쌍하다. 그럼 이제 결정이 났군요. 저희 아버지 집에 가서 통신을 켜고 구조 요청을 한다. 제가 저희 누나와 현이를 데리고 저희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 셋이서? 저희 누나와 현이가 여기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듯 싶고, 저희 누나가 아버지와 살기 때문에 제가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변명도 있고요. 마을이 한동안 시끄러워질 듯하니 현이도 저희 아버지 댁에 있으면 좋겠죠. 아까 영조 씨께서 저희 아버지 댁에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하지만 통신을 하는 기기나 뭐 특별한 걸 보진 못했는데. 남들이 잘 모르는 통신 같은 걸 관리하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오, 비밀방이 있었구나.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가끔 만지시는 걸 봤으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전기를 주고 가면 성규 씨는 어떻게 하게요? 저는 원래 무전기를 잘 입고 다녀서 이번에도 제가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자, 이제 뭘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또 누군가 이 방에 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숨어 있을 만한 괜찮은 곳이 있나요? 이 보건소 1층에 진찰실이 있습니다. 진찰실?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방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나 보군요. 들어가셨으면 아셨을 텐데. 뭐죠?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아니 안 보입니다. 오. 특별한 유리 같은 건가요? 문에 있는 유리와 창문이 그렇게 특별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인 건 아마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겁니다. 왜지? 취조실 같은 곳인가? 뭐지? 왜 그렇게 특별한 유리를... 게다가 가격도 비쌌을 텐데. 그러게.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어허? 아마도 밖에 환자들이 얼마나 있나 상황을 알고 싶어서일까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보건소가 지어졌는데 무슨 회사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시커였는데 그 회사가 이 섬에서 신약 실험을 하는 조건으로 이 보건소를 지어줬다고 해요. 사실 이 섬에 존재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시설이죠. 어떤 이유로 이 건물이 지어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숨어 계시면서 밖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일 겁니다. 자, 세안이 시점, 보건소 진찰실 8시 19분. 좋아, 일단 문은 잠갔어. 아깐 취조실이라고 말했는데 취조실의 반대격이네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으니까. 열쇠까지 주고 가네. 아버지 닮아서 철도 철미한가 봐. 야 임마, 아버지를 닮으면 안 되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도 혹시 자기 아버지가 경찰에 이 섬이 발각되었을 때 이 섬에서 인신매매가 있다는 증거를 없애려고 할 수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주고 간다고. 오. 이 서류체를 주고 간 걸 보면 원래는 증거가 이슬이가 학교에 가서 얻어야 되는 게 증거죠. 근데 여기서는 의사가 얘네들한테 줬네요. 확실히 일처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얼마나 걸리려나. 아까 작은 트럭을 타고 떠났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 도착하면 아마 핸드폰이 될 테니까 일이 잘 됐는지도 알 수도 있겠지. 제발 잘 돼서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그 사람이 떠나면서 일처리가 무사히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돌아와서 우릴 도와준다면 문제없이 구조받을 수 있을 거야. 아까 같이 있었던 현이라는 작은 여자애가 정말 귀여웠어요. 아까 우리 이야기할 때 그 애랑 놀고 있었지? 네. 이런 섬에서 그렇게 착하고 귀여운 애가 있다니 뭔가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 느낌. 그러게. 이런 곳에서 애를 키우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망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쉬고 있어. 오, 영주 오빠 멋있어. 웬일이에요. 오빠가 이렇게 우리도 챙겨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라고. 영주 오빠가 갑자기 저러니까 징그러워. 승훈이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아니, 난 왜 감동적인 이야기만 하면 애들이 진저리로 치냐? 정말 이 안에서는 밖이 보이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두고 난 이 방이나 살펴봐야겠어. 어? 세안이 탐색 시작? 이 방에서 뭔가 떡밥, 증거를 얻어야겠죠. 일단 세이브하고 보건소 진찰실 뒤져봅시다. 이 흔적은 이게 책장이 여기 붙어있다가 요렇게 옮겨진 흔적이네요? 여기 가리고 있었나 여기를? 아주 깔끔하게 아무런 책도 없는 책장이네. 보자, 여기 밑에 서랍에는 뭐가 있을까? CD들이다. 책장은 정리하면서 여기는 입고 갔나봐. 하지만 CD를 발견해도 재생해볼 만한 기계가 없는데 혹시 여기서 나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중에 몇 개를 챙겨가 보자. CD를 챙겼습니다? 무슨 CD일까? 궁금하다.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이 흔적? 이상하게 이 바닥만 달아있어. 책장 바로 앞이네. 왜 여기만 달아있지? 여기서 이렇게...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돼. 이 책상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네. 책상의 얼룩을 보니까 여기에는 컴퓨터가 있었나 본데. 책장 서랍을 확인해보자. 아무것도 없어.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이 흔적이 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다시 확인 안 해봐. 정말 이 안에서는 밖에 잘 보여. 도대체 왜 이런 시설을 해놓은 거지? 동혁이 형, 이 방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나도 궁금해서 한 번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 방에서는 알아낼 만한 게 없을 것 같아. 게다가 난 지금 이 서류들을 보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이 방을 찾아봐. 창밖에 블라인드가 있는데
닫혀있네. 이걸 걷으려고 해도 블라인드를 조정하는 게 보이질 않아. 오. 손으로 한번 열어볼까? 힘을 줘도 꿈쩍도 안 해. 일반적인 블라인드가 아닌가 본데. 이 방이 유리도 그렇고 블라인드도 그렇고 이상해. 어때? 발견한 건 좀 있어? 몇 개 수상한 건 있어요. 책상 서랍에서 CD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 아, 하지만 지금 CD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네. 네. 그리고 저기만 이상하게 바닥에 많이 달아있는 것. 확실해. 그리고 저기 블라인드가 있는데 사람 힘으로는 안 열릴 정도라는 것. 정말이야? 야, 정말 온 힘을 다해도 안 열리네. 이 정도 찾았네요. 결국 뭔가 제대로 알아낼 만한 건 없었네. 뭐가 있어야지 알아볼 수 있죠. 그렇긴 해도 좀 더. 뭐야? 왜 거쳤지? 형 괜찮아요? 뭐야, 분명히 책상에 기대면서 제대로 짚었는데. 책상에 블라인드를 올리는 스위치 같은 게 있구나. 형, 여기 책상 끝에 버튼처럼 눌려있어요. 정말이네? 블라인드가 열려있어요. 뭐야, 너희들 뭘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책상이 내가 누르니까 저 블라인드가 열렸어. 넌 잘도 이런 걸 찾아. 야, 저기 봐봐. 왜? 저기 길 옆에. 슬이 아니야? 그런데 옆에 누가 있잖아. 누구지? 옷이 지저분한데. 보니까 마을 쪽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빨리 불러야지. 얘기할 때가 아니지. 내가 가서 데리고 올게. 잠깐 기다려봐. 왜? 넌 왜? 아, 놀라라. 뭐야? 슬이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데리고 와야지. 저 여자에게 협박을 받아서 끌려가고 있다던가. 저기 서로 말하는 거 보이지? 손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끌려가는 사람이랑 끌고 가는 사람이 손짓으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 봤냐? 알았어, 데려와. 오, 드디어? 진짜 빨리 모인다, 이 루트. 승훈이만 찾으면 된다, 이제. 좋아, 여기 애들이 있어. 슬이 언니, 담비야! 근데, 나 이거 세안이가 일본어 할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세안이가 일본인이랑 말이 통하겠네, 여기서. 그죠? 슬이 언니, 다행이에요. 수아도 있었구나. 슬아, 의사에서 다행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저도 영주 오빠 승훈이랑 도망가다가. 맞아, 여기에 승훈이 있어요? 와, 승훈이가 언급되고 있어. 아니, 없는데. 승훈이를 봤어? 보진 못했지만 목소리는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사실 사람들한테 잡혀서 보건소 지하에 있었어요. 보건소 지하? 왜요? 여기가 보건소인데. 네? 잠시만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아까 여길 지나왔으니까 정말 이 건물이 보건소네요? 한 바퀴 돌았구나, 이슬이는. 영주 오빠를 만나서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해봐. 네. 눈을 뜨니까 저는 수술대 위에 있었고 또 나오고 나서 알았는데 지하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선장님이 죽어 계셨고요. 우리만 신경 쓰느라 선장님을 잊고 있었는데. 그렇지. 마을 사람들이 선장님도. 처음에는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나서 도망치기로 생각했는 그때 승훈이가 보건소까지 저를 구하러 왔나 봐요. 저를 구하러 와서 밖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숨어있는 상태여서 대답을 못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쫓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승훈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야, 아까 성교 씨가 잡힌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지. 아직 승훈이는 잡히지 않은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성교 씨? 여기서 만난 의사야. 우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지. 하지만 여기에는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이장래 집으로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하러 갔어.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해줄게.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서 돌아다니다가 창고에 들어갔는데 이 지도를 찾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온 선착장 말고 다른 곳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입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사람도 없어서 안까지 들어가 봤고. 우리가 갔을 땐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마침 없었나 보지. 말 좀 끊지 마봐. 알았어. 거기엔 철창이 되게 많았고 그 안엔 사람이 있었어요. 심부룩. 그런데 그 철창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이 선착장 창고 같은 곳을 알려줬는데 거기로 저는 도망쳤어요. 이 무전기랑 절단기를 찾았고
사람들이 다시 마을 쪽으로 떠나서 저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같이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저기 안녕하세요. 아, 뭐야? 한국 사람이 아니야? 네, 일본어를 하시는 걸 보면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세안이 일본어 잘해요. 아, 역시. 아, 아니야, 저 일본어 못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너 일본어 할 줄 알잖아. 아니, 그건 애니메이션 보면서 대충 배운 건데. 야, 지금 대충 배운 거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말할 수 있어, 없어? 조금 할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 다 조금. 그럼 통역해. 알았어, 해볼게. 아노, 곤방와? 니혼고 샤베레마스? 스코시 데키마스. 요깟다, 오아이데키테 후레시이데스. 아노, 나마에와 난데스까? 아타시, 아카네토 모시마스. 니혼고 조즈데스네. 어, 아카네. 이 사람 이름은 아카네라고 해요.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 물어봐. 도시테 코코니 쿠룬데스까? 와타시 도쿄데 쓴데마시타. 토모타치토 약속데 데카케루 아이다니 다레카니 사라와레테. 도쿄에 살고 있고 길을 가다가 납치를 당했다는데요? 이 사람도 피해자네. 일본에서도 인신매매단이 있나봐. 당연히 어느 나라든 그런 조직은 있겠지. 미나사와 この村の方ですか? 예, 私たちも ここで 逃げようとする 平凡な人です. 私 この島から出られる 方法 知ってます. 안다고? 저기, 이 사람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데요? 어, 이 순간 교수와 시점 8시 34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네. 네가 잘못 들은 건 아니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この島から出られる方法を聞いているとですか? きっとその方法ならみんな出られます.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다는데요? 그 방법 들어보자. その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 もちろんです。実はここの船乗りの中に知り合いがいます. 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게 뭔가 좀 수상한데? こっちに連れ去る前に知っていた人なんですけど あの人に 助けを 呼べるとしたら きっと手伝ってくれるはずです. 確かですか? 確かです. 자기가 일본에 살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온 일본 배 중에 하나에 타고 있대요.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라는데요. 게다가 확실히 도와줄 거라네요. 뭐랄까, 덥석 물어버리기에는 너무 좋은 얘기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너무 태클 걸 부분이 많다. 아, 일단 차근차근 한번 물어보자. 뭐예요? 우리 성규씨가 구조 요청하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탈출한 방법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일단 스리가 해준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당신이 스리에게 선착장에서 창고가 있는 위치를 알려줬었다고 합니다. 어, 맞아. 창고 위치라든가 막 방법도 알고 아는 사람이 있다로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 당신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물어봐봐. 좋은 지적이다. 확실히 여기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 아나타가 아노이토니 소쿠가 아르코토 시라세테 쿠레타가 아나타와 도노요니 소쿠가 아르코토 시탄데스까? 신용できないのですか? 쇼초쿠니 이테 쿠다사이. 기가 ついたら 鉄槽の中でした. 鉄槽に布がかぶさっていたから 村人たちは 私が起きていることに気がつきませんでした。布の穴から村人たちが人を鉄槽の中に閉じ込めて倉庫に向かうところを見たんです。だから、そこに倉庫があると知ってました。이 사람은 철창 안에서 정신을 차렸고 그 위에 천막이 덮여 있었대요. 그 사이로 브로커들이 철창을 배 앞에 옮겨 놓고 창고로 가는 걸 봤대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네. 쓰라. 이 얘기는 진짜요? 아, 천막이란 그런 거? 네, 그런 거 같아요. 저 사람이 있던 철창에는 천막이 덮여 있었고요. 또 딴 건 모르겠지만 배 앞에 철창들이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히 저 사람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는 증명할 수 없네.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뭔데? 말해봐. 사람들이 선착장으로 왔을 때
제가 창고 같은 곳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온 사람들 중 두 명이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아, 진짜 배신인가 보다. 납치하는 쪽인가 본데 이거 왠지. 느낌이 좀 그렇죠. 맞아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막 다리 끄댕이 잡고 늘어졌는데 걔네들이 막 웃으면서 그냥 갔지. 맞아 맞아, 이런 일이 있었어. 뭐라고? 자세히 이야기해봐. 멀리 있고 일본어라서 뭐라는지 하나도 못 들었는데 덮여있던 천막을 걷더니 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고 저 사람은 대답하다가 온 사람들이 온 길로 다시 떠나는데 저 사람이 울면서 매달렸는데 그걸 걷어차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건 저 사람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뭘까? 저 여자를 산 사람들이 저 여자를 보러 왔는데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가? 뭐 그게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야기를 해봐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물어봐. 아나타가 호카노 이토토 하나시오 시타치니 나케나가라 오네가이 수루노 미타토 이테이마스. 아, 어? そんな姿まで見られてしまったんですね。お恥ずかしい姿を。 あの人たちがこんな姿になって私をからかってたから助けてって言っただけです。でも無視されてどうか助けてくれってお願いしたんです。 별 이야기 없어요. 자신을 놀리길래 자기도 뭐라고 했고 그리고 그냥 가버리길래 살려달라고 매달렸다는데요. 소득이 없군. 하지만 거짓말할 상황이랑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득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이거 영 믿을 수가 없는데? 어이, 나도 수상하다. 들으면 들을수록 저 일본인 아이가 솔직히 새로운 역해니까 믿고 싶긴 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수상하다. 납치 쪽 입장이었던 것 같아 원래. 이거는 안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믿는 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난 그 의사라는 사람 못 믿겠어. 어? 다 의심하는데 이제? 응? 못 믿는다고? 솔직히 지금은 이 일본 사람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해. 아, 그 의사랑 누나랑 그 일행을 믿을지 일본인을 믿을지구나. 와. 어허. 자, 깜빡거릴 때 한 번 더 저장하겠습니다. 좀 기다리다가. 이유가 뭐야? 얘긴 다 들어보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자고. 그 의사라는 사람은 우릴 도와줘서 사실상 얻는 게 없어. 하지만 이 여잔 자기도 살아남아야 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면 우리 존재가 이 사람에게는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저 여자가 말하는 걸 들었잖아. 저 여자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 말에 그냥 끌려가자고? 지금 네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의사가 한 말 중에 증거가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었어. 잘 생각해봐. 하는 말을 증명하는 것도 좋지만 난 여기서 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 의사는 우릴 도와주면 이름은 잃었지 얻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적어도 우린 그 의사랑 오랫동안 이야기했잖아. 그 의사가 자기 누나를 보면서 했던 말, 지은 표정들, 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어. 우리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걸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거짓말이라고 하면?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한테 무전기랑 문서도 주고 갔는데? 그 사람이 무전기를 줘도 마을에 가서 말로 사람들에게 말해서 무전을 하지 않은 채 우리를 잡으러 오면 끝이야. 또 문서를 주면 뭐해? 되찾으면 되는데.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의사가 있을 때 안 물어봤냐? 물어봐봤자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눈치챘다고 알려줄 뿐이지 얻는 게 없거든. 그럴 바에 우리 속이라고 한다면 냉큼 넘어간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좋지. 그런 걸 미리 그때 이야기해줬으면 어디 덧나냐? 그래,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저 여잔 뭔 수로 믿냐? 브로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잡혀있냐? 그러니까 맞아. 에, 솔직히 저도 의사 쪽이긴 해요 머릿속에선. 그래,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걸 지금 한번 물어보려고. 야, 한번 물어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보게. 아이고, 세이브 한 번만 하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같아. 아노, 아카네상. 나시 신데 시마운 데쇼카. 오네가이 데스. 미스테 나이데 쿠다사이. 아리마센. 손나 하나시가 아리마센.
아나타오 신지우토 하나시오 시테이마스 주요나 시츠몬데스 쇼츠쿠니 하나시테 쿠다사이 하이 아나타와 후네노 니온지노 키이테 루토시타가 도시테 아나타와 나지 쿠쿠니 토라레테 이룬데스카 소레와 수상해 하이 전부 하나시마스 지츠와 와타시 일본의 진신바이바이단의 모토데 하타라이테이마시타 말해주는데? 最初は何も知らなくて、ただ簡単で給料の高い仕事だと始めたんですけど。